곧이 오늘은 백시씨를 집구석에 놓고 오랜만에 고백이랑을 타기로 되어 있었는데 함께 타는 이느님의 아이언 883에 막대기가 딱 맞게 저승을 가는 바람에 그리하여 다시금 백시씨로 모이기로 한 중년의 덕후들, 자 오늘은 어디로 갈란가요? 안녕하세요. 라이더 형제 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. 삼학동 호랭입니다. 자, 오늘은 작은 바이크 100cc 바이크를 타고 지금 이서에서 기다리고 있는 저희 형제님들을 만나러 합류하러 가는 길입니다. 보통 할리데이비슨을 탈 때는 배터리에 하네스를 연결해서 직접적으로 열선 자켓 그리고 열선 장갑을 착용하게 되는데요. 굉장히 따뜻하죠. 배터리를 통해서 연결되기 때문에. 그렇지만 이런 배터리가 들어가지 않는 에이프같이 이렇게 조그만 바이크에서는 어쩔 수 없이 보조 배터리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 그런 열선 발열 조끼를 입어야 됩니다. 오늘 날씨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런 겨울 날씨는 아니지만 늦가을에 가까운 날씨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이 좀 매섭습니다. 이 자켓 같은 경우가 굉장히 지금 따뜻해요. 보니까 열선을 켜자마자 거의 수초에 굉장히 뜨겁게 앞뒤로 발열을 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차가운 바람을 뚫고 라이딩을 하는데도 굉장히 춥다는 느낌이 들지가 않고 이 팔 부위만 빼고는 굉장히 따뜻합니다. 자, 달리고 달려서 100cc 중년의 덕후님들, 우리 형제님들과 합류를 했습니다. 이곳은 김제인데 저기 오른쪽에 보이는 저 국수집이 굉장히 맛집이에요. 김제에서도 맛집으로 유명한 곳입니다. 여러분들도 김제 지날 일이 있을 때 저기서 국수 먹어도 후회 없는 그런 선택이 될 겁니다. 저도 예전에 한번 가봤는데 꽤 맛있었어요. 생각보다. 오늘 작은 바이크가 떠나볼 목적지는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입니다. 얼마 전 백종원님도 다녀가셨던 임실군 강진면은 다슬기가 정말로 유명합니다. 제가 예전에 그 모토캠핑하고 그 다음날 해장을 하러 거기에 가서 다슬기탕을 먹었던 영상이 있는데 위쪽에 제가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. 암튼 그 동네에 가면 다슬기가 굉장히 유명한데 다슬기 탕도 맛있고 다슬기랑 오이랑 이렇게 약간 초무침처럼 무치는 그 무침도 굉장히 맛있기 때문에 오늘 형제님들과 같이 다슬기로 보양을 하러 신나게 한번 떠나보겠습니다.
앞에부터 이제 시작되는 젠은 구절제라는 젠데 그렇게 큰 컵은 아니지만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굉장히 풍경이 좋기로 정평이 나 있는 곳이라서 이런 길은 막 속도를 내서 달리는 것보다 경치를 구경하면서 약간의 그런 어떤 와인딩을 즐기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입니다. 자, 한번 감상 한번 해보시죠. 경치로는 왔다요. 여기에 왔다. 코스도 이렇게 막. 막 코스도 와리가리 막. 하다 형님 거 그나저나 왜 이렇게 잘 달려 저거. 쫓아가들 무더웠어. 타르키님 말에 의하면 코멧 250이. 아이고 그냥. 내가 한번 옆에 찍으려고 쫓아가려면은 그냥 막 한 이거 풀스로틀 땡겨요. 막 찐빠와. 어? 막 달리다 찐빠와 버려. 캬브가 튜닝이 돼 있잖아요. 저게. 아이고 저거 그냥 불량이요. 저거 모르겠어요. CDI 안 만졌는데 저 정도면 저거 살벌한 거거든. 저게 지금 아이 막 불량하게 나가 오토바이. 아이고 이제 한 끈이 또 한 끈이 때리러 또 한 끈이 얼어 가시야죠 또. 예. 아이고 또 우리 한 끈이 얼어 가는 데가 있은 게. 아이고 자리나 있나 모르겠네. 자리 있나.
지팽이 갖고 지팽이. 아따 여기 오랜만에 이제 실내 돌아서는 게 꺼야지. 효과 있어요? 아, 굉장히 따뜻하네. 생각보다 제가 생각한 것도 따뜻해. 이 팔은 지금 춥고 여기는 목까지 따뜻하니까. 아, 이거 무침이 별미요. 무침 별미. 참기름 여기 여기다 밥 딱 해가지고 이 무침 딱 넣어서 비벼 먹으면 맛있어. 맛나. 아이고 오랜만에 다슬기탕 또 먹네. 강진 와서. 백종원이 최근에 여기 왔다 오던데. 그래요? 예. 강진 여기 다슬기 먹으러. 다슬기를 막 산더미 같이 싸서 먹었다 오던데. 여기는 코스로 누구 같다고 하동으로 해서 가는데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으면 배... 밥 먹을 때 밥만 그냥 한 스푼 걸러도 살이 빠지더라고 진짜. 그러지. 진짜 밥이 살찌는 거야. 탄수화물이라. 아유 국물이 깔끔하다. 아우, 고령댐 쪽도 캠핑지는 들어가야지. 한번 다 보고 싶긴 한데 저기. 아이고 잘 먹었다. 진짜 딱 시골 터미널 느낌. 양 물씬 나는구만 그냥. 샷을 쪼여가지고 막 본신의 힘을 다 쪼여서 한번 찍어. 썸네일도 내가 항상 잘 쓰고 있어. 형님이 주신 사진으로 썸네일 잘 쓰고 있네 내가 요걸래. 퀄이 좋아. 사진이 깎아더니 퀄이 좋아서 썸네일로 내가 애용하고 있단 게 요즘. 아이고 저기로 앉아야 되나? 형님이야 직설적인 저 단어 아주 마음에 들어. 이거는 치아바타 된다고. 빵이 이거 이타코의 여성 취향 이대님이고. 인상도 맛있어. 인상도 커피 안 드셔 잘. 이게 이렇게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게 재겠네. 이게 빗물의 각도에 맞춰서 인공지능으로 잡아 움직여. 형 들어왔어요. 역시 저백이량 형제님들과 마지막 가을 라이딩을 한 것 같아서 정말로 기뻤습니다. 이제 다음 주부터 굉장히 좀 쌀쌀해진다고 하는데 이제 가을이 거의 끝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곧 이제 바이크를 타기에 굉장히 추운 계절이 오는데 또 다마스 차박 캠핑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설레고 즐겁습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뵐게요. 지금까지 사막동 호랭이였습니다.
감사합니다.